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4일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대전환을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한 CAC 글로벌 서밋 2020 대담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공유 차원에서 세계 각국 도시, 저명인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개최한 국제회의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즉각적이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고 그걸 지켜보는 미국인으로서 굉장히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대로 미국은 정부의 대응에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 낭비가 있었고 시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최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교수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팬데믹한 전염병은 불가능했다면서 천연두, 홍역 등은 구세계 유럽에서 신세계로 퍼져나간 질병이라 유럽인들은 항체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누구도 면역력이 없고 항공을 통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퍼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 문제로 신종 감염병 유행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보다 유럽계 미국인들의 치명률이 낮고 빈곤층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며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야 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3주간 제 오랜 친구와 지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해 내겐 굉장히 참혹한 시기지만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현안이 바로 기후 문제라며 일부 열대성 질환이 미국에 상륙한 상태이고 댕기열 등이 한국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의미가 없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인가라는 논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세계가 한 배에 탔으므로 죽든 살든 한 몸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에게는 지금 하는 것을 두 배로 해야 한다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조언했습니다. 또 대도시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다이아몬드 교수는 친한파로도 유명한데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는 세계 지리학을 가르칠 때 항상 한글을 쓴다. 수업에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나와서 내가 한글을 쓴 것을 꼭 고쳐주더라. 앞으로 한글을 조금 더 배울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